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업종도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2차 전지가 다시 조금 순환매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동안 뭐 테슬라도 많이 쉬었다가 이제 또 목표주가 $1,000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래도 국내 쪽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IPO,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지난달까지 보게 되면은 테마가 메타버스 NFT 너무나 확고했거든요. 확고했는데 지금 12월 달러 넘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테마가 계속 그 소위 말한 춘추전국 시대? 그러니까 계속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 게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또 어제 그저께 본 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테마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더지 잡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2차 전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UBS의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 조정, 그리고 이제 내 다음 달 28일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뭐 IPO 기대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 강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전반적으로 그 쏠림 현상에 의한 어떤 테마도 장사가 아니고 12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2차 전지도 단기적으로라도 아마 추세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IPO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너무 대상주인 LG화학은 볼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 소재 대상주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항에서 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봐야 되고 이번에 헝가리 쪽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있는데 그 LG화학이 IMM 크레딧 솔루션이라는 그 자문사와 KB 펀드라는 걸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대주전자재료에 799억 정도 투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분 투자를 했다는 그 연관성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테슬라 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배터리 쪽 이슈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가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쪽을 보게 된다면 LNF. 뭐 LNF 같은 경우는 그 LFP 배터리 개발 완료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관성도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가 움직인다는 건 연관성에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첨보 같은 경우는 리튬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LFP 반도체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뭐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첨보, LNF,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늘 좀 쉬어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또 2차 전지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또 대장으로서 선두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참고하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배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요 가 따라주는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한 섹터일 것 같습니다. 정원정 차장님께서 사실 앞서서 네. 뭐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부터 준비한 이슈이기도 했거든요.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이런 또 이슈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내년이 이제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네. 찾아보다 보니까 그 한국과 중국 수교한 지 딱 30주년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내년 30주년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제 6년간 이어져 왔던 이제 한알령이 어느 정도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더 엮여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확언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최근에 어쨌든 중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한알령이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이제 중국 내에서 대륙에서 국내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에 좀 진출, 방송의 내륙 진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한알령 제재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씩 풀어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은 어쨌든 해제 부분이 더 많이 풀어진다라고 하면 이 관련 업종들도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한알령 관련해서 조금 많이 약했었던 물론 최근에는 주가도 좀 움직이긴 했었지만 뭐 엔터 쪽이나 뭐 게임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중국 쪽에서 어쨌든 방송이나 이런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소속 아티스트를 갖고 있는 엔터 기업들도 주가 실적이나 이렇게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정태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호 관련해서 어쨌든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 발급받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이 K-컨텐츠에 대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쨌든 플러스 알파로 중국 쪽 시장까지 열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막대한 자본이 중국 시장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훨씬 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이걸 판매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할령 해제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거의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좀 담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시간이 얼마 없어서 관련된 공략주 조금 짧게 들어보고 갈게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9월 달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목표가로 21,500원을 잡았는데 이미 이제 10월 달에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그 이후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하나마이크론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베트남 법인인 하나마이크론 비나와 SK하이닉스가 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2011년 11월부터 2027년 12월 달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 더 눈에 띄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22,000원을 잡아봤고, 네. 목표가는 28,000원 잡았고, 손절가 라인은 20,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저는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 전반적으로 지금 그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되게 되면서 그동안 중단이 됐던 임상이라든지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테카 바이오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면역항체 후보물질 STP-C017이라는 후보물질을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동물 실험 결과에서 뭐 종결과 나왔기 때문에 본임상에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시 매수해 보시면 네. 좋을 거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800원에서 14,3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14,300원이기 때문에 14,3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